세왈 아피생이 지지자람 호고 미니 구지자야루람 생이 지지자는 기질이 청명하고 의리소저하야 부대하기 지야람 미는 소야니 미급급야람 윤시왈 공자 이생지지성으로 매운 호학자는 비유변이냐랍 개생이 가지자는 의리이니 약부예악명물과 고금사변은 역필태하기 후에 유이험히실야람. 제왈 아피생이 지지자라 호고 미니 구지자야로라. 이 공자님 제자들이 공자님을 뵐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어쩜 그렇게 다 하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다 하신 거잖아요? 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이제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하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 아, 비, 생이 지지자라. 거기 라자는 거기 비자가 있어서 뭐뭐 한 것이 아니라 할때 쓰는 라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호고. 호고는 이 호자 그리고 문장 끝에 보시면 호 거성이라고 써 있지요. 그 잔글씨로. 그렇죠. 예. 근데 이 거성으로 쓰일 때는 호자가 좋아할 호자예요. 평소에는 좋을 호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좋아할 호자로 해석을 하라. 그럴 때꼭이 경선은 밝혀놨어요. 중국 발음으로는 이게 이제 평소에 좋다 할 때는 하오 이렇게 삼성으로 발음하는데 좋아한다 할 때는 하오 해갖고 사성으로 발음을 해요. 다른 거거든요. 음이. 그렇듯이 여기 호자는 좋아할 호자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호고 즉 옛것을 좋아해서 옛것을 좋아해서 민이 구지 자야로라.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니라. 옛날 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정말 좋아해서 그걸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내가 알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한테 노력하면 될수 있다라는 희망의 멘트 아닌가요? 그죠?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아, 비, 생이 지지자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호고, 옛것을 좋아하여, 미니 구지자, 민첩하게, 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실은 저 중용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그 생지라고 그래요. 생이 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신 분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인은 무엇을 태어나면서부터 아셨을까요? 지금 성인이 태어나신다 해도 스마트폰은 새로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의 그 원리, 이치는 아세요. 즉, 성인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치에 100% 맞춰서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물품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우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틀림없이 배우기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이 지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다고 하는 아는 사람은 네, 그 좀 도와주십시오. 기질이 청명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성이 있고 본래 타고난 성품.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것을 기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시는 분은 기질이 청명하고 기질이 그 맑고 밝으며, 청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청의 반대말은 탁, 그죠? 그리고 명의 반대말은 여기는 암이라고 안 그러고 무딜둔, 탁하고 둔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의리 소저하여, 또 의리가 밝을 숫자죠. 밝게 드러나서 푸대하기 지하라. 배우기를 기다릴 대자예요. 배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아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생이 지리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시는 거예요. 민은 속이 아니, 민자는 이게 민첩할 민, 빠를 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빠를 속, 빠르다는 것이니 위 급급이라. 우리 급급이라는 게 이제 우리 급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쓰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려고 이렇게. 윤씨왈 공자 이 생지지성으로 윤씨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생지지성으로 즉 생지지성은 생이지지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이치를 알아차린 성인으로서 매운 호학자는 매번 배움을 좋아한다라고 운 말하는 것은 이게 보면은 공자님께서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시거든. 그것은 비유면이냐라 그 오직유자지요. 오직 면인 즉 다른 사람 인자요. 다른 사람을 힘쓰게 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 라자가 그런 뜻이에요. 개 생이 가지자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알수 있었던 것은 이 가짜 있잖아요. 오를 가짜는 영어의 can으로 해석을 하세요.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가지자 하면은 알수 있었던 것은 의리이니 의리일 뿐이에요. 이치일 뿐이에요. 약, 부, 예약, 명물과 만약 저 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명물은 사물의 이름 그런 것들이라든지 고금 사변은 예나 지금이나 일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은 역필 대학 이후에 유의 험기시려라. 또한 반드시 배우기를 기다린 뒤에 유의 험기시려라. 그 실상을 증험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시면서 아는 것은 의리예요.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제도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한테도 예를 물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